도자기 하면 흔히 백자와 청자를 떠올리실 텐데요. 까만 도자기도 있습니다. 경기 도자박물관이 고려시대부터 제작되어 온 검은 빛의 도자기들을 모아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흑자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앞뒷면을 두드려 납작한 몸체에 흑갈색 釉약이 자연스레 흘러내려 오묘한 검은 빛을 뽐냅니다. 조선 초기 제작된 흑자입니다. 더 오래전인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차나 술을 담아 사용하던 주자입니다. 흑자는 도자기에 검은 釉약을 입혀 검게 만든 도자기입니다. 까마귀 오자를 써서 오자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까마귀 색을 입은 오자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 관람객들. 까만 도자기가 되게 저도 되게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흑자는 그 나름대로의 그 검은 매력이 되게 돋보였던 것 같아요. 청자와 백자보다 흑자를 생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익숙한 도자기입니다. 검은색이라 물들어도 티가 나지 않아 술병, 양념단지, 운반용기 등 친숙한 생활용기로 우리 곁에 함께해 왔습니다. 한국 도자재단은 청자와 백자 중심의 주류 도자에서 벗어나 다양한 도자 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그저 낯선 도자기로 생각되곤 합니다. 그러나 흑자는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어 오며 전통과 변형을 이어왔습니다. 다양하게 전개된 흑자를 소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는 검은색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감상실도 마련돼 검은색에 대한 사색에 빠지게 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다음 해 3월 26일까지 관람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